아니, 네. 아유, 지금 다른 방송은 좀 이럴 때좀 광고도 넣고 그러는데 말이에요. 장 부장님 광고도 안 갖고 오시고 말이야. 근데. 뭐 먹기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딴 방송 가니까. 아, 우리 그런 거안 하고 네. 책 광고 그런 걸할수 있는데. 아, 네. 네. 그런 건 괜찮아요. 아주 뭐, 고민 좀 해주세요. 좀 저도 화장실도 좀 갔다 오고 그랬는데. 그렇죠. 뛰어 오시잖아, 두 분이 그냥. 네, 고생하시고 뭐 사실 뭐 저희도 아침부터 떡볶이를 먹기는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거든요. 먹는 건 절대 안 됩니다. 네, 광고가 아, 좀 아, 필요합니다. 예. 예. 오늘 뭐 맛있는 거 이렇게 당하고 싶어요. 아, 이거 저 비타민 C 물. 아, 두 분이 가실수록 이 의상에 대해서 아니요, 저는 메이크업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전혀 신경 쓴 건 아니라. 네. 우리 임 소장님이 네. 뭐 그 기본적인 외모에다가 네. 또 저 의상까지 신경 쓰시니까 네. 제가 너무 처지면 프로그램에 아. 또 언밸런스 나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뭐 제가 이러고 싶겠습니까? 예, 네. 네, 그렇습니다. 아니면 멋있으신데 아이고, 매력적이시고 아, 어쩔 수 없이 제가 한번 보면 못 가먹는 인상이에요. 안 좋다는 얘기죠? 네? 우리 저 남태우 배우님? 네, 배우님이. 왜요? 어떤 왜요? 점에서? 강렬하신 부분이 있어요. 아, 인상이. 네, 네. 나는 강렬하게 안 느끼는데. 뭐 밋밋한데 좀. 네, 밋밋하죠. 어젯밤 죄송합니다. KBS 이 드라마 스페셜 방종편에서도 네. 거의 병풍으로 나왔습니다. 네, 나오긴 나왔는데 막 존재감이 없어. 네. 어디서 누가 봤다 그러던데? 어젯밤에 나왔죠. 9시 50분 KBS 이 드라마 스페셜. 지나가는. 아, 지나가는 정도는 아니죠. 교수님 네. 병소처에 대한 인식 수준이 대단히 더 저열하십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내년 초에는 네. 미니 시리즈로. 아니, 그런 거 좀 하시지. 빈곤 포르노. 그런 거 좀. 아. 괜찮아. 아프리카 같은 아니, 데가. 아니, 봄에 찍어가지고. 그게. 그래요? 근데 이제, 내년 초에는 네. 또 순정복서라고 미니 시리즈로. 제대로 한번 또 찾아뵙습니다. 순정법서? 복서. 법사 아니 복서 복서 복서, 복서. 아니 공중파를 그렇게 유린하시면 안 됩니다. 아, 예, 저는 뭐 MBC를 그렇게 많이 응원하고 노력했습니다만은 부르지 않습니다. MBC는 배제하고 안 부릅니다. KBS만 부릅니다. 어제 SBS 잠깐 갔다 왔거든요. MBC만 안 불러. 자꾸 MBC 그러면 안 돼. 내려. 그러고 싶습니다. 비행기 타지 마. 그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 예전에 민생경제연구소가 네. 그 MBC 무고죄 라고 해서 반대로 고발했거든요. 예. 아, 그러니까 그 나이든 발리든 때문에 안진호 소장님 뭣도 잘못했죠. 아니 나이든 발리든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MBC를 고발했어요. 역으로. 아~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고발한 사람을 무고죄로 아~ 고발을 했거든요. MBC를 위해서 싸워주신 거네. 그렇죠. 근데 MBC에서 안 불러요? 섭외를 안 하네. 아, MBC 진짜 공정 언론이에요. 아무리 편들어도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아, MBC 공정해요. 오히려 진짜 공정해. 야, 진짜 공정해. 그 예전에 그 중간에 다음에 상을 MBC 하나 드리세요. 안 부른다 상. 야, 괘씸 그 뉴스타파 우리 그 최성호 PD가 예, 예, 사장하셨잖아요. 예, 예, 예. 그전 제가 사회도 보고 그분이 영화 만든 거 제가 계속 그 열심히 해드렸거든요. 예. 아, 심지어 이제 토크도 많이 했어요. 그래요? 예, 감독과의 대화 이런 거 많이 했는데 최성호 사장 체제 들어서니까 더 안 불러. 심하게 공정해요 MBC. 변별증이 있구나. 너무 공정해. ABC, MBC 저리 가라야. 그러니까.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죠? 국민의힘에 입당하세요. 아, 입당. 근데 이제 불러줄까요? 예? 불러줄까요? 아, 입당해서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MBC를 얘기하는. 아니, 저번에 우리 김용민 목사가 입당했을 때 우리를 네. 조롱하는 거다. 이래가지고 안 했거든요. 그래. 제가 입당은 뭐 하겠습니까? 며칠 전에 초심님 단식하는 데 가서 노래 부르고 그런 놀았는데 그런 사람 해주겠습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서울에서 또 저를 중용해 주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 안 해요? 왜 양심은 안 힘듭니다. 이게 양심 지킨 게 힘듭니다. 아군 적군 다 별로 의미 없어요. 내일 특별 방송 같이 하면 뭐 하겠습니까? 서울에서 뭐 저를 특별히 뭐 예우하겠습니까? 아 그거 안 하실 거예요, 님? 아 인간적으로 해야죠. 다른 사람을 바꿀까요? 바꿀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임세우 소장님 누구로? 임세우 소장님 누구로 바꿀까요? 박예슬로? 누구? 아니, 임수정님 나오시면 되죠. 불가능한 얘기를 주장하시고 계십니다. 화가 오늘 이렇게 화가 많으신지 모르겠네요. 화가 났습니다. 네. 아, 임소장님이라면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다른 사람이 안 돼요. 아, 고맙습니다. 네, 다른 사람. 네. 장 변호사 이런 사람 안 됩니다. 네. 왜요? 안 됩니다. 임소장님만. 아, 네. 고맙습니다. 파트너기 때문에 나오시는 걸로 특별 방송 뭔지는 모르겠는데 촛불 생중계가 있습니다. 아, 저는 그날 발언하러 올라가서 사전에 해피면 사전 방송입니다. 그거를 잘 찍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 되겠네. 그러면 아, 그 전에 하면 되지. 그 전에. 아, 네, 뭐 일찍 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거 하고 촛불 본 방송 할 때 그 현장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다 하겠습니다. 예. 내일 2시부터 저희 그 방송을 하죠. 특별
생중계 방송. 예, 예. 서울의 소리에서. 구체적으로 좀 할 생각입니다. 네. 자, 주제부터 들어가죠. 이러다 네. 잘 네, 끝내겠어. 아, 아, 예. 첫 번째. 오늘도 할 이번에는 좀 그 저거 먹고 사진을요 제 얼굴 앞에다 쓰지 마시고 좀 비디오볼에다 좀 띄워주세요. 제가 네, 아니 그 참 난 아니 원래 비디오인데 뒤쪽에 해가 뜨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아 상을 좀 좋은 상을 주면 모를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만 사는 네. 네. 첫 번째 상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역대급이죠. 네, 아 이거 오랜만에 이 상은 우리 남태우 배우님 얼굴에다도 뭐 올려주시면 안 돼요? 제 쪽으로 올리셔도 됩니다. 네. 앉아. 그동안 이제 왜 이렇게 또 안 나오나 했더니 또 네. 어김없이 또 이제 가장 상을 많이 받으신 분이죠. 이제 국제 왕따상. 이야, 왕따상. 네, 이제 이거는 좀 다른 왜 왕따를 당했는지 우리 네. 준비된 영상이 예, 있죠. 아, 예,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부터 좋습니다. 보고. 왜 우리 자랑스러운 대통령 우리 대통령님을 왜 대통령이 왕따상을 받았는데 이 상벌이원이 좀 이상하네. 네. 글로벌 호구 네. 인증까지.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네. 예. 이거래. 잘 보세요. 잘 봐야 됩니다. 네. 바지 거꾸로 입은 분이죠. 네. 네. 아무도 없죠.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잘 보세요. 아... 제가 잘 보라고 하는 거 보세요. 다리를 벌벌벌 떠는 것 같잖아요. 정말요? 근데 거의 떨어. 바람이 부는 거예요. 바람에? 아니, 도장 그죠? 벌컥 그러네. 난리 났죠. 왜 그러는 거야? 태극기가 아닌데 저는 다리를 덜덜덜 떠는 줄 알았어 처음에요. 태극기가 아닌데 근데 바람에 아니, 다루는 사람들은 펄펄로 안 하는데 바지가 무속 바지가 펄럭거려요. 왜 그런 거야? 아니, 보통 덜덜 떨면 입건되지 않습니까? 네. 네, 마이크 덜덜 떨어가지고 용산서장 소방서장 입건되는데 진짜 얼마 왜 아무도 안 보죠? 아니 근데 왜 혼자 서 있어? 쳐다를 안 봐. 하우도, 아 다른 정상들이 하우도 유도라도 해야 되는데 왜 아무것도 아 저 여러분 갑니다. 또 두 번째 영상은 좀 결정적인 것 같아요. 이거만 그 다음 거 이거 먼저 이거 먼저 좀 얘기할까요 그러면? 예. 아 일단은 저는 이 영상을 보고 아까 제가 영상 중에 말씀드렸지만 계속 다리를 이렇게 약간 이렇게 막 숨구리 당나 숨죽 당했어. 예예. 그 떨길래 아니 어디 아픈가 했어요. 근데 정말 바지 이상하게 입기로 유명하잖아요. 막 거꾸로 입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통이 희한하게 넓어서 뭐 긴건이어서도 못 말린다고 뭐 어디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본인은 뭐 잘 차려입어도 그 바지 못 말린다고. 근데 하필 또 바람이 이렇게 불어가지고 혼자 바지만 막 덜덜덜덜.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게 바람의 휘 바이든. 바지가 바이든. 바람의 휘 바이든이다. 휘 날리면이니까 휘 바이든. 아, 그러네. 그래서 바지로서도 미국에 대한 이런 애정을 보여줬다. 내가 이 바지로서도 당신을 이렇게 좋아합니다. 이렇게 헐렁한 거 입고 바람에 막 불어도. 그래서 진짜 저는 이게 떠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다시 보니까 또 너무 웃기네. 아, 근데 혼자 다른 정상들은 막 얘기하고 토하는데 혼자만 거기 웃기고 있어. 야, 맞아. 아, 떨면서 실제로 또 최근에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이 조사했지 않습니까? 모닝 컨설트 예. 모닝 컨설트 그치. 예, 예. 아침에 컨설트하는 그 집에서 예, 했는데 용하다고 소문난 집이거든요. 예. 근데, 야, 그 집이 용해요. 그 저 뭐 천국보다 훨씬 용한데 네. 22개국 정상의 부동의 1위. 부동의 꼴찌. 꼴찌. 야, 16%라는. 16%. 보통 이제 웬만한 나라에서 16%, 탄핵된 사람도 16% 넘는 사람 많거든요. 그렇죠. 야, 그런 일이니까 지지율 흔들리는 게 바람으로 증명된 게 아니냐. 네. 계속 꼴찌였어요. 야, 어떻게 16%가 뭐 나올 수 있습니까? 지금 거의 막 한 20주째 꼴찌였던 것 같은데요. 아, 네. 아 정말 그 압도적입니다. 그 학교 다니실 때 꼴찌 한번 해보셨어요? 아,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었죠. 그 실제로 우리 그 선생님들이 자주 얘기하시는 겁니다. 사지선다 같은 경우에는 네. 1, 2, 3, 4 중에 아무거나 일자로 줄 거예요. 그래도 확률이 25% 나오거든요. 네. 그 선생님들이 이거 배정을 합니다. 최하로 20에서 최고 40 요 정도로 배정을 해요. 네. 그래서 1, 2, 3, 4 중에 아무거나 찍어도 20% 나오는데 여기서 만약에 빵점을 맞으면 보통 천재라고 상을 줍니다. 네. 이걸 피할 수는 없다. 근데 16% 나왔다는 거는 한쪽 번호 사지선다에서 어제 수능이 있었지 않습니까? 쭉 오지선다에서 20% 나오는데 쭉 찍어도 그보다 높아요. 이거는 뭐 네. 있을 수 없는 지지율입니다. 네.
대단하신 분이에요. 더 내려갈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보세요? 네, 저는 더 내려갈 거라 생각해요. 지금 여전히 그래도 오. 혹시나 너무 무너질까봐 콘크리트. 네, 붙잡고 있는 분들이 그 주로 이제 약간 70대 이상 분들이 계신데 저는 그분들도 이제 본인이 이제 앞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치면 왜냐하면 이번에 노인 관련 예산 그렇죠. 잘랐잖아요. 그럴 때 되면 마음이 달라질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까 저 영상을 잠깐 말씀드리면 네. 저게 이제 미크타라고 멕시코, 인도, 한국, 튀르키예, 호주 협의체예요. 아, 그래서 아. 굉장히 이 중요하게 회담을 해야 되는 예. 건데 예. 보면서 얘기하죠. 네. 저 영상을 예. 여기서 보면 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밀크티도 아니고 미키타 지금 저 가운데 계신 분이 인도네시아 그 이른바 호스트죠. 이번에 우리의 아, 호스트인데 예, 예. 처음에 띡 보더니 첫 알을 그다음부터 안 봅니다. 이야 인도네시아가 대한민국을 네, 네. 첫 알을 안 보고 아니 저분이 그 옛날에 그 조코고 로코 조코비치 맞죠? 인도네시아 저분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네. 형님 그러면서 예, 예. 형님 그러면서 굉장히 친했던 네. 분이에요. 혼자 멀뚱 그 여기까지 사진 찍는 거예요. 다리 막 흔들면서 아, 봐도 또 웃겨 그러니까 미치겠다. 아, 그러네. 어쨌든 호스트면은 옆에 있는 사람 챙기기에 나름인데 저 손 딱 내리고부터는 아예 뒤를 확 돕니다. 쳐다 안 봐. 어, 맞네. 돌아요. 예. 네. 아예 돌아요. 야. 그다음부터는 쳐다 안 봐. 쳐다 안 봐. 예. 아니, 계속 얘기해요. 5개국이 이미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5개국이 뭔가 동맹을 맺었잖아요. 쳐다보라고 끼지도 못해 그리고. 따라가 갔는데도 야. 끼지를 못 해. 알겠습니다. 그, 저러고 걸어가죠. 아, 그리고 우리 장피디님이 이제 그만 보내요. 너무 창피해가지고. 네. 근데 저 장면뿐만 아니라 이제 입장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아, 여기 그렇죠. 말고 근데 혼자 딱 입장을 해요. 레드 카펫에. 오. 그러니까 옆에 이제 막 이렇게 휘장 불어주는 네. 군악대 같은 분 쭉 네. 있고 다른 뭐 정상들 이렇게 쭉 걸어오는데 하, 이것도 혼자 걸어내 혼자 갈짓자로 걸어옵니다. 아, 갈짓자로. 갈짓자로 막 이렇게 이리 왔다 어우 더 어려운데. 아, 그러니까 그것도 의심스러워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기웃뚱 하면서 권희 여사가 못 먹게 했을 텐데. 먹지 마. 그 장면에는 이제 없어서 혼자만 걸어갔는데 뭐 그래서 술 때문에 또 싸웠다는 얘기도 이제 한간에 들리긴 합니다. 아, 응나 하면 싸운대. 예. 마지막에 먹겠다. 비행기 내렸을 때 둘이 딱 따로 나가요. 올라갈 때 손 잡고 하고요. 예. 내려올 때 타서 딱 차로 내려올 때 딱 따로 갑니다. 와. 되게 냉정하게. 소장님 진짜 동선 파악을 잘 하셨네요. 싸웠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니 그 그러니까 두 분이 또 사실 뭐 술하고는 연관이 많은 분들 아니면 그렇게 만나신 분들인데 술 때문에 그렇게 또 싸우고 야 그러시구나. 미안합니다. 술로 흥한 사람 술로 망한다더니 알겠습니다. 두 분이 그렇게 만났는데 그 술 먹지 마. 근데 진짜 너무 창피하죠. 지금 저렇게 우리가 인도네시아랑도 그동안의 신남방 정책으로 굉장히 좋았죠. 형제 국가처럼 매우 네. 가깝고 혈맹이었어요. 네 맞아요. 서로 답방하고 또 예방하고 서로 이렇게 주고받을 만큼 선물도 주고받을 만큼 굉장한 협력 관계가 있었고 우리나라도 인도네시아에 투자를 많이 했었고 여러모로 그리고 인도네시아도 우리나라에 도움되는 국익에 도움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갑자기 저렇게 저 정도의 태도인 건 감정에 실렸다로밖에 전 보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 하는 걸 예, 왜냐하면 그 정말 존경했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을. 아, 그럼요. 예. 근데 지금 더 이 외신에서 오히려 소식이 더 빠르잖아요. 정확한 소식이. 더 빠르죠. 예. 그러면은 하는 게 바로 나오자마자 전임 정부 전임 대통령 계속 공격하고 하는 거를 모르지 않았을 테니 감정적으로 싫지 않았을까. 그리고 딱 봐도 딱 봐도 너무 비호감인 거예요. 그러니까 딱 저런 게 태도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걸 알았으면 제가 인도네시아의 특파원에 바로 연결을 했을 텐데 네. 제 친구가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뭐 관광 사업이요? 아니요. 관광은 아닌데 의류하고 패션하고 뭐 여러 가지 오, 백화점하고 그래요? 하고 있는데 네네네. 이 친구가 한인들 101장에서 1등을 했어요. 초등학교 친구인데 초등학교 네. 때 뭐 공부를 잘했거나 글을 잘 쓴다는 네.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1등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저 대통령하고 같이 정말 프렌들리 하면서 찍은 사진이 있어요. 조코비치 대통령.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한테 형님 그랬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서, 야, 이게 진짜 형제국이구나. 네. 제 친구도 그랬으니까. 정말 그분이 그 대통령, 그분, 인도네시아 대통령께서 네. 그 격식을 차린다든가 뭐 권위적이거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굉장히 친하죠. 아니, 뭐 대통령 어떻게 그렇게 편하게 찍었어? 제가 그랬거든요. 맞아. 그냥 사업가인데. 그래서 그걸 보면서 격식이 없네. 한국의 네. 대통령 대하는 태도가 격식이 없어. 없어. 그런 분이 저렇게 했다는 거야. 좋은 거야. 좋은 네. 거. 저렇게 했다는 건 분명히 안다는 거예요. 인지하지 않으면 저렇게 하기 네. 등 돌리는 건 어렵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 쇼츠 한번 볼까요? 네, 두 번째 쇼츠 한번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게 더 아, 또 있습니까? 압권. 네. 네. 임 소장님이 스포일러 한 거 아닙니까 이거? 여기는 아, 인도네시아. 아니 뭐 영상이 도대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번에 왕따 나간 게. 빠진 있었네요.
좀. 어이구 좀. 아이고 술 안 주나? 어디 술 없나? 아, 탈게. 가구야, 나 왔다야. 아, 아닐 거야. 괜찮아, 가봐. 오. 아, 그만 좀 먹고 괜찮으니까 빨리 가봐, 가봐. 어. 그런가? 아, 소리가 지금 이게 지금 그 음성하고 자막하고 제가 이제 나름 전문가로서 보면 거의 그 공영방송을 뛰어넘는 수준이에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이거는 영감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저 목소리 남태우 배우님 목소리 같은데.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했죠? 아니 저는 법무부에서 연락하시면 보면 아니 서울의 소리가 심지어 이 자막 하나도 제대로 못 넣던 그런 집 아닙니까? 우리 자막 뭐,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 거. 나 안 넣었어요. 비행기를 안 타니까 괜찮나요? 그러니까. 누가 넣는지 알아요 저. 그런 집 거의 문맹에 가까운 집이었는데 네. 저렇게 놀라운 음성 야 이거는 아, 저 사실, 음성 남태우 배우님 음성이래요. 아니 KBS 성우들 제가 친한데 그 친구들 써도 이렇게 하기 어렵거든요. 네. 저는 뭐 사실 뭐 딴 걸 떠나서 뭐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서울의 소리의 아니, 기술적 변신에 대해서 너무 충격적입니다. 이거 할 수 있는 집이 아니거든요. 아니 그 얘기 그만하시고 저거 보고 느낀 얘기를 하라니까 잠깐만 이상한 얘기만 하고 있어요. 너무 훌륭합니다. 아이고 내일 저 특별 방송에 저희 못 모시겠어. 좀 이상해 좀 남편 회원님. 아니 근데 심정을 진짜 잘 대변한 자막이 아주 마이크 옮겨야 네, 몰랐습니다. 저 장면이 이제 엄청 화제가 됐었어요. 지금 네. 자막을 입혀가지고 더 우스꽝스러워졌는데 저게 만찬 때입니다. 그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이제 주재한 만찬인데 여기서도 이제 이 만찬장이 이렇게 이렇게 긴 원탁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큰 원탁으로. 아. 그래서 그 사전에도 미리 우리가 사전 행사, 사전 식전 행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각국 대통령 정상들이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뭐 군악대 쭉 있는 거에서 차에 한 명씩 딱 내려서 또 레드카펫을 걷고 거기서 대기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대통령의 배우자와 이렇게 같이 인사하고 사진을 찍습니다. 네네. 그거를 모든 정상이 다 했어요. 딱 한 나라 빼고. 바로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안 했습니다. 왜요? 지각했습니다. 아 진짜예요? 그때 지각했어요. 지각해서 다 있는데 혼자만 없어요. 팩트예요? 팩트입니다. 제가 봤어요. 찾아 외신까지 봤어요. 그래가지고 런던에서도 지각했죠. 네, 제가. 지각을 했는데 그 지각도 행사 다 사전 환담 행사를 아예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떨 때 들어가냐면 이런 걸 국내 언론은 하나도 보도를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풀단이 다 안 들어가고 그 인도네시아 현지 촬영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현지 촬영에서 이번에 G20 공식 촬영한 그런 영상에 보면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 사진 찍거든요. 그런데 혼자 여기서도 안 오고 사전 환담도 없는데 언제 들어오냐.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뭔가 이제 어서 오십시오. 뭐 환영합니다. 하고 막 인사하잖아. 나가가지고. 이때는 네. 공식 행사 시작인 거잖아요. 그때 와요. 이때 저기서 우르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근데 또 자리도 멀어요. 또.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 지난 정상들 이렇게 쫙 가로질러서 들어와서 막 자리도 못 찾아서 막 허둥지둥 하다가 어디 구석에 앉아요. 그래서 거기가 구석 자리에 앉은 거거든요. 아니, 원래 다 사인이 다 돼 있잖아요. 사인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늦었으니까 여기 있는 현지에 있는 수행원들과 또 지금 뭐 그 우리 수행원들도 막 서로 당황했겠죠. 그런 적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늦게 들어온 것도 실수인데 거기서 막 또 약간 웅성웅성웅성 들어와서 이건 너무 결례인 게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뭐 읽고 있었어요. 읽고 있는데 거기서 들어와서 딱 앉습니다. 이거 나중에 좀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저 장면이 이어지는 장면이구나. 저 장면이 이제 저거는 행사 모든 회사 다 끝나고 끝나고 이제 정상끼리 식후에 만찬 그래서 만담하고 이럴 때 다 먹고? 때, 네, 다 먹고 그래서 이제 거기 가면 뭐 시진핑도 그렇고 가서 다 서로 이제 악수도 하고 인도 그치, 특히는 서로 인사 거기서 외교가 되는 거지. 그리고 저 표정이 언제 나왔냐면은 그 인도의 총리와 모다 총리와 시진핑 주석이 두 분이 만나서 악수하면서 한참 얘기합니다. 그때 이제 여기서 웅성웅성웅성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거기로. 그리고 당연하지, 예, 그 예, 인도와 중국이 딱 모이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뭔가 웅성웅성하니 왜 이렇게 뭐가 시끄러운 것 같은데 어디지? 하고 본인은 되게 편안하게 앉아서 딱 보니까 저쪽이 시끄러워. 뭐가 웅성웅성해. 그런데 모르고 자기는 그냥 딱 귀를 돌리는데 그때 김건희 여사가 딱 보다 보니까 사건 심상치가 않은 거니까 계속 눈을 왔다 갔다 해요. 되게 조그만 그 되게 멀리 보이는 영상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톡톡톡 쳐요. 아. 저기 보라고. 아, 그 장면이 예, 예, 예. 저기 봐봐. 해봐. 저기 너도 빨리 가봐. 저 지금 중국이랑 인도 있어. 빨리 가봐. 이렇게 말한 것 같은
그런 입모양과 그런 느낌의 분위기죠. 앞뒤 상황을 봤을 때. 네, 못 나가잖아. 안 가고 또 있습니다. 버텨. 그냥 가서 또 뭐 할 말도 없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무슨 말 해야 될지도 모르고 또 중국에다가 냅다 앞에다가 욕해놓고 뭐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나가 나가 이게 나가라고. 가보라고 저쪽 가보라고. 근데 안 나가잖아. 그러니까요. 말 안 들어서 혼났겠네 집에 가서. 그래서 지금 또 두 분이 또 냉랭하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 장면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영상은 네. 뭐 낮에 이제 오찬 같은 걸 할 텐데 또 이렇게 정상들이 일어나가지고 또 이렇게 우리가 그걸 보통 풀어사이드 미팅이라고 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일어나서 그냥 간단하게 환담 같은 거 하는 건데 혼자 자리에 멀뚱하니 앉아가지고 이렇게 다 쳐다봅니다. 잘하고 있군 뭐 이런 느낌으로. 다른 분들은 다 바빠요 지금 서로 외교하느라고. 야. 그러려고 간 거 아니에요 정상이? 그 비싼 돈 주고? 거의 뭐 관찰자 시점으로 갔네요. 행사에 늦게 도착했다. 지각했다. 네. 이거는 네. 진짜 말이 안 되네. 뭐 하느라고 늦게 도착했어? 뭐 우리가 늘 아는 그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보니까 우리 여사님 그날 되게 곱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메이크업을 오래 걸렸을 수도 있고 의상도 다뭐 이상한 뭐 선이 이렇게 가 있는 뭐 네. 화장도 유독 곱더라고요 그날은.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저는 근데 국가 망신도 망신이지만 이거를 늦었다고 빨리 가자고 재촉하고 화낼 참모가 옆에 한 명도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 실제로 이게 어떻게 의전에 이거는 진짜 완전 실수거든요. 이거는 우리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이거 좀 그 관련 필름들 분석하셔갖고 얘기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거 참 심각합니다. 아, 대한민국 역대 외교 사상 저렇게 늦은 적이 있었나요? 아,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술 잘 드시고 결국 술 때문에 총도 맞으시고 이랬던 박정희 대통령도 제때 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네. 말이 정말 결례예요. 말이 안 되는. 그럼 그 자리에 있었던 정상들, 뭐 예를 들어 뭐 중국, 뭐 호주, 뭐 캐나다 다 있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건 문제를 삼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국내 언론에서 보도를 안 하고 있잖아요, 전혀. 네. 왜 따라갔어 거기?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안 가도 별 이상 없었어요. 그냥 싸주는 거 받았었고 그렇죠. 비싼 돈 내고 거기 따라가. 그냥 채널A랑 CBS 그 기자만 가면 됐었죠. 그렇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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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두 분. 실제로 기자들도 왕따 당했지 않습니까? 네. MBC 타지만 해서 다른 사람 다행이다. 무서운 거야 언론. 나 간택됐거나 탔는데 또. 니네들은 우리가 불러주는 것만 내가 주는 정보만 써 이거야. 나. 야 이게 서울의 소리를 위한 어떤 따뜻한 배려일까요? 우리가 안 타도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해주시고.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그 공식 행사에 늦었다. 네. 이거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그거 왜 갔어 그럼? 네. 대통령 우리가 낸 세금 갖고 전용기 전용기 뭐 자기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래서 아마 그 행사 전에 있었던 진짜 창피하다. 진짜 인도네시아 창피해. 대통령과 배우자와 찍은 사진이 유일하게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아. 그때 찍은 사진. 사전에 오늘... 찍은 사진. 아니 임 소장님 거의 영상 분석 전문가급이네요. 다 보신 거야. 아니 뭐 분석해 오셨어요? 저는 그 정도 분석 못했습니다. 서울소리만 분석해왔어. 서울소리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조금 서울소리 분석 전문가. 아 쇼츠가 어떻게 이렇게 나왔나 누가 만들었을까 음성은 누굴까 대충 저는 안 돼요. 그런 것보다는 네. 왜 내 쇼츠는 안 만들었을까 아, 어떤 놈 소행이고 이런 걸 보죠. 거기서 불만이 있었구나. 아니 불만은 없죠. 불만은 없는데 네.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빙의에서 어떤 사람이 날 싫어하나 이런 거는 판단하죠. 아 진짜 이거 오늘 임재원 소장 아이고 진짜 임재원 소장님 말씀 들으니까 아, 참 뭐 심란하죠. 심란하다. 네. 그 이 국가 외교는 진짜 중요한 것이고 그 말 한마디 말 한마디가 그 기회를 갖기 위해서 그 맞죠. 그럼요. 얼마나 1분이라도 말하고 손잡고 악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정상끼리. 근데 그거를 사전에 회담 장소는 늦어서 안 가 또 잘 또 기회가 있으면 그냥 멀뚱멀뚱했어.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아 실제로 48초 만에 한미 간의 현안을 다 논의하셨던 대단한 능력을 가지신 분 아닙니까? 이분이 10초 만에 하셨던 뭘 해결했을 텐데 못 가고 왜 모였나? 원래는 15일 밤에 귀국하는 걸로 돼 있지 않았어요?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한때 전에 땡겨서 한 게 말이 많아. 왜 그러는 거예요? 이것도? 그게 이제 초심님 단식 농성이 계속되니까 아 내가 이제 그래도 집무실 가서 한 번은 봐드려야 되겠다. 아, 그래서 제가 또 그날 또 시사 노래 이제 특별 위문 공연하러 갔지 않습니까? 또 안 계신데 하는 건 또 예의가 아니잖아. 다 보시고 계시죠? 이러면서 다 했죠. 아, 그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급급 이고 가신 게 아닌가. 아, 걱정돼서. 아, 왜냐면 계속 비우고 한 분 굶고 계신데 계속 안 가는 건 도리가 아니잖아요. 훨씬 어르신인데. 그래서 예의상 오신 게 아닌가. 그래서 그때만큼은 약간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사실 하루 더 있어봤자 예. 초콜릿이 않겠습니까? 쩝쩝하고 뭐 하고 있나? 바지 가랑이 미나리 이러고 있을 텐데 그 꼴 더 당하는 일찍 오는 게 아, 좀 바빠서 그만. 이게 좀 보면 나잖아요. 네. 근데 대통령 공식 일정인데 네. 지 마음대로 APEC, 하는 거죠. APEC이잖아요. APEC은 우리나라가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같이 갔는데 그 옆 그 자리에서 네. 거기서 일찍 나온다. 근데 뭐 물론 비행기 사전에서 스케줄 할 때는 APEC은 안 간다는 식으로 말은 했다고는 해요. 미리 사전에. 근데 이제 이것도 웃긴 게 아마 왜냐면 여기 대통령실에서 말한 일정은 이제 믿을 수가 없어요. 여왕 조문도 간다고 안 갔기 때문에 예, 그 누구도 대통령실 누구도 모를 것 같긴 합니다만 그 APEC 기본적으로 그냥 나는 바이든 만났고 한미일도 했고 뭐 무슨 뭐 프놈펜 선언도 했고 일본이랑도 만났고 다 했어. 필요 없어. 그다음에 나머지는 끝.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그러니까 친사대주의 정말 딱 사대주의. 아니, 나머지 나라는 그런 얘기가 좀 돌던데 그 저 커뮤니티인데 오자 오자는 네. 또 피해라 그래갖고 아, 그거 있었죠. 그런 얘기도 예. 있어요. 오자 나는 이제 비행기 타면은 뭐 그렇지 예. 않냐. 그래서 앙코르 와트도 그게 와트라는 게 무덤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래서 안 간 귀신이 거야, 많아서 안 간 거 아니냐라는 세간의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야 진짜 신심 하나는 대단하시다 그죠? 네. 예, 사람 일관돼야 돼요. 예. 아 이제 예, 우리 저 우리 존경하는 대통령님 얘기는 그만합시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 진짜 이분도 존경하는 분이죠. 아, 네. 진짜 좀 진짜 존경하는 분. 서울에서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갖고 존경하고. 네, 진짜 존경하는 분. 네, 네 빵빠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놀래라. 아니 왜 저렇습니까? 아 너무 무서운데요? 우리 내 앞에 얼굴 앞에다 해. 아 참나 진짜. 화상 PD님 좀 봐주세요. 나 내 얼굴 앞에다가 왜 그 가장 유명하신. 어 분들을 참 아, 대한민국 아, 실세상입니다. 아, 네. 표정이, 사실상 이제 권력 순위 1위라고 얘기하죠. 네, 김명희 대표 이번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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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기 봐 그때 표정이에요. 저기 봐. 예. 아, 그래서 이거. 사실 이번 해외 순방에 네. 시작부터 MBC 문제로 시작부터 막 이렇게 시끄럽게 갔는데 네. 가서 결국 이 외교를 어떻게 했나 봤더니 그냥 사진만 난무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고돌이 햇반이다. 아. 고돌이 햇반만 남고 외교는 없다. 그래서 고돌이 햇반이야. 예, 예. 아 이건 이제 좀 얘기를 좀 하셔야 네. 지난 방송에 제가 예고를 했지 않습니까? 네. 제가 분명히 맞춘다. 이번에 김건희 여사가 한동안 조용했기 때문에 조용하실 수가 없다. 맞아. 맞췄지 않습니까? 맞췄어. 저 부상 하나 줘야 돼요, 나한테. 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네. 제가 맞췄지 않습니까? 맞아요, 내 기억. 누구도 얘기 안 했을 때. 맞아요. 분명히 이번에 나온다. 근데. 왜 사고 칠 것이다, 딱 예. 얘기했지. 뭐, 제클린 오나시스부터 오드리 헵번부터 작살을 냈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네. 많은 분들을. 거기다 이제 뭐, 빈곤 포르노 같은 경우도. 네. 사실 그 용산구청장, 박희영 구청장의 남편. 심재철 전 의원. 네. 이분이 국회에서 그 야동 보시던 그런 분 아닙니까? 그 심재철 전 의원이 아니라 지금도 그, 의원입니까? 아니 그 사람 이게 대학 교수예요, 심재철. 아, 그 심재철이군요. 네, 동명이 죄송합니다. 예. 아, 착하게.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예, 큰일 날 뻔했네. 서울의 소리는 헛소리 나지 않습니다. 네. 예, 제대로 된 소리 맞는다. 어쨌든 그런 거 보면 이게 국제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빈곤을 포장하고 이걸 자기 과시용으로 사용하고 이런 것들 절대 하지 마라. 돼 있단 말이죠. 그렇지. 그래서 그걸 뒤쪽에 그게 뭐 수영복 야동 이게 많이 모든 분들이 여러 번 걸렸었잖아요. 그 정당에서 권모 예 네, 권모도 성동님도 예 네, 동쪽에 네, 소리 난다는 네, 그분도 있고 네. 그 이 권성동 역사 뭐 이런 분이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경우도 보면 이 사람들이 그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해 안 돼. 그게 아니고 국제적인 용어예요. 맞습니다. 이게 가난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걸 뭐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만약에 포장으로 쓰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걸 예 그걸 빈곤 포르노나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전혀 이해도가 없다 보니까 여성 미하다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네. 그런 부분에도 있었고 근데 오히려 이제 이거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빈곤 포르노라고 딱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빈곤 포르노라는 얘기는 아까 배우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1981년부터 얘기가 있었던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41년 전에. 예, 예, 예. 제3국의 이제 그 어린아이들의 가난함을 약간 그거를 보여주기 식으로 하면서 약간 무슨 아주 기부를 받는 수동화시키는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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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보여주기 위해서 가난을 보여주면서 약간 무슨 그 장사를 한다는 식으로 이제 하는 네. 그러니까 그 포르노의 의미가
뭐 지금 그들이 알고 있는 포르노는 남녀의 신체를 약간 대상화해서 장사를 해먹는 거라면 지금 이 빈곤 포르노는 그거와 완전 반대적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가난을 자꾸 대상화해서 존경하는 마음 없이 장사해서 하는 것. 이거에 대한 비판으로 계속 그 쭉 내왔던 어린아이들을 상품화하면서 그거를 이제 포르노로 본다는 거죠. 예, 그 정도인 걸로 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국제 기구에서도 엄격하게 금지돼 있고 맞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뭐 유니세프나 이런 데서도 어린아이를 나오는 거 다 대역입니다. 실제를 쓸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제 규범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여사께서 갑자기 앙코르와트의 공식 일정은 갑자기 안 가고 난데없이 어느 허름한 집에 가서 14살짜리, 그 애가 14살짜리예요. 14살짜리를 안으면 허공을 보는 사진을 찍죠. 근데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사진도 문제지만 첫 번째는 일단 캄보디아의 굉장한 외교 결례를 한 게 이 배우자 프로그램은 굉장히 상당한 준비를 해서 만든 프로그램인데 그거를 그날 갑자기 당일에 바꿔서 안 간다. 이거는 매우 신뢰되는 일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캄보디아에 또 신뢰되는 게 어쨌든 그 캄보디아의 아픈 면이잖아요. 그게 심장병 그렇죠, 아이를 그렇죠. 못 고치는 거. 그걸 또 가서 대놓고 얼굴까지 가족까지 다 보여줘서 야 너네 이렇게 힘든 나라구나 이거를 대놓고 보여줍니다. 그리고 본인은 조명 막 이렇게 켜진 거기서 사진을 찍어요. 그러니까 이 조명 얘기는 어떤 그 조명과 사진에 관해서 굉장한 전문가가 그 사진은 조명이 그냥 일반 카메라 조명으로 나올 수 있는 각도가 아니다. 빛의 그래요? 각도가 그 다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 뒤에 아이 어린 동생과 그 김건희와 이렇게 안고 있는 아이들의 이 빛이 다 그 나온 거다. 그러면은 완전 쇼도 어린애 데리고 뭐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지만 캄보디아에 그런 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방송 장비, 뭐 라이트 네. 그런 게 다 가져간 거네. 그 빛이라는 게 그 자체가 사실은 자본이고 권력이거든요. 네. 사실 주연 배우한테 빛은 빛하고 저한테 빛은 빛이 좀 달라요. 네. 그 뭐 섭섭해서 한 얘기는 아닙니다. 위에 조명이 없어. 그렇죠. 남태 배우님. 예, 네, 특별히 서울에서 우리 저한테 따뜻한 배려하셨네요. 김재우 소장님 네. 위에는 조명이 있는데. 예, 네. 아, 참 심하게 배려하셨네. 네. 네. 이게 조명 차이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네. 배려. 근데 알았어요. 이게 이제 예, 이것도 문제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빈곤 포르노도 문제고 사실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은 기부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은 아동 붙잡고 있는 사진이 없지 않습니까? 네. 볼모 아닌가? 저기 봐요. 이래잖아요. 그것도 나오더라고. 이게 비공식. 비공식의 공식화 웃기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그걸 또 뿌렸잖아. 또 뿌리는 것도. 그리고 병원 있잖아. 갔을 때 왜 마스크 안 씁니까? 그럼 계속 마스크 안 씁니다. 네. 심지어 정말... 코로나 걸렸잖아요. 거기 누구지? 누가 걸렸어? 캄보디아 대통령인가 걸렸어. 아 맞아. 예. 예. 걸렸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상식을 벗어난 행동이 너무나 많고. 그리고 이 여기서도 진짜 빈곤 번호도 문제였고 네. 사진도 조작이었고. 네. 그럼 그걸 왜 뿌려? 비공식인데. 그러니까요. 아,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해야지. 네.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 오른다리, 왼다리 다 알게 하는 게 이게 맞냐고요. 저는 그런 점에서는 관종 오브 관종이 아니냐. 이게 좋은 일 하는 관종은 괜찮은데 조그만 거 하고 침소 봉대해가지고 나 이렇게 훌륭한 일 했어. 그걸 계속 하는 거 관종 오브 관종이죠. 네, 이게 빈곤기와 질병 상황의 아동에 대한 촬영 및 보도 가이드가 있네요. 네, 한번 네, 화면에 좀 네. 띄워주세요. 어떻게 실명, 예. 실제 얼굴을 이렇게 하는지. 예, 여기 나와 있는데. 네. 아동이 원고 안에 있어요, 성희영 씨. 아동이 빈곤이나 기아의 상징으로 표현되지 않도록 합니다. 촬영 및 보도 가이드. 그러니까 저는 네. 이걸 묻고 싶어요. 만약에 네. 우리나라가 네. 해외 정상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나라가 배우자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그럼 예를 들어 미국의 질 바이든 여사가 네. 야 니네 프로그램 나 안 갈래? 그러고서 무슨 어디 쪽팡종에 갑니다. 그리고 거기는 애들 얼굴 다 해서 막 뭔가 이렇게 액션을 한 사진을 막 뿌려요. 그럼 우리나라는 기분 좋고 우리나라 국격은 올라갑니까? 진짜 아니죠. 우리나라도 그 극빈층 사는 데로 네. 가서 네. 뭐 가이든 호스트에 왔다. 여사가 와서 얼굴 막 다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 그럴 분위기 아니지만 그럼 이게 왜 이런 공감대가 예. 전혀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이게 촬영 및 보도 가이드. 아동이 빈곤이나 기아의 상징으로 표현되지 않도록 합니다. 굶주리고 병든 아동의 이미지를 이용해서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은 탈피해야 합니다. 이게 빈곤 포르노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맞아요. 우리가 만약에 전쟁 직후에 5-6년 이럴 때 외국 정상에 왔다. 근데 그런 분들이 전쟁에서 부모님 이런 친구 찾아가서 사진 네. 찍고 한국 있게 힘든 나라요 이러면 좋겠습니까? 거기다 일정 이거를 김영식 거부하고. 의원인가 국모 네. 국모를 국모는 국모 얘기도 나오고 아 그쪽은
아니 무슨 뭐 조선시대 무슨 왕조 국가입니까 지금 우리가? 제일 권력이라는 걸 미슬이 아는 거야. 그래서 아부하고 충성하라고 정신이 없어. 윤상현 의원은 또 뭐라 그랬죠? 아 이렇게 그동안 아름다운 영부인 본 적 있냐고. 이제 윤상현 의원이 갈아탄 거죠. 박근혜였는데. 박근혜 대통령에서 우리 누나에서 아 누나는 이제 끝났으니까. 아, 이렇게 훌륭한 국모를 본 적 있느냐. 이렇게 아름다운 분을 본 물론 아름답죠. 최순실 봤을 때보다는 훨씬 왜요? 아이, 최순실 최순실 씨보다는 이제 그렇게 비교하시면 안 돼요. 그건 예. 비교해도 왜냐면 그분들이 훨씬 노력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네, 김건희 여사가 네. 노력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네, 알겠어요. 그 절차 탁만 얘기했죠. 예, 예, 예. 그러니까 무슨 본인들이 맨날 무슨 여성혐오 얘기하면서 2차 가해야지만 본인들이야말로 영부인한테 본인들 말로 영부인을 하니까 영부인한테 뭐 예쁘니 뭐 하면서 그러니까 얼평하는 거잖아요. 얼평. 네. 네. 이번에 하여튼 그 이 4박 6일에 윤석열 부부의 그 순방 네. 통해서 누가 권력 서열 1인지 10cm가 분명히 드러난 그렇습니다. 거 아니냐 이게 네, 중요한 네. 포인트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 여론조사도 김건희 여사 지지율도 한번 조사해봤으면 좋겠어요. 16%에서 과연 어느 정도인지 좀 더 높은지 낮은지 실제 1인지 아, 야. 그 여론조사 기관 아시는 데 없으세요? 아니 뭐 아는 데는 있죠. 네. 네, 제가 근데 제가 지시한다고 하겠습니까만은 돈만 주면 돼요. 아니 그분 아 제가 돈 내기도 좀 그런데 알겠어요. 아, 예. 아니 근데 그런 조사 한번 나오면 예. 굉장히 히트 칠 것 같아요. 실시상이라고 이제 두 분이서 하셨는데 네. 결국은 이번에 그 공식 일정도 빼고 자기가 비공식 네. 일정을 하고 두 번이나 안 갔습니다. 두 번이나 공식 안 갔고 일정. 네. 그걸 또 저기 뭐야 그 사진을 네. 전문 사진이죠. 네. 장비를 가져가서 찍고 그다가 기자가 간 것도 아니고, 네. 그걸 배포하고. 그리고 아까 그 뭐죠 처음에 우리 틀었던 영상 네. 이거 날리면 바지 가랑이 날리면 가봐 빨리 가 빨리 가. 아니, 빨리 가봐. 네, 빨리 가. 이것도 결국은 어느 관계인가 대통령과 네. 퍼스트리에 관계가 어떤 네. 관계인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아니냐. 그렇죠. 아무리 부부가 친하고 격이 없이 지낸다고 해도 그 정도의 자리에 위치해 있고 언론이 보이면 그럼, 그렇게 행동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김건희 여사는 내가 위다라는 게 이미 있습니다. 네. 있으니까 그런 자리에 있어도 보이는 거지. 네. 그닥 뭐 내가 윈데. 대통령인데 대통령은 자기 남편이지만 하지만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이거든요. 한국의 대부분의 공처가들 같은 경우에도 예. 부인들이 그렇게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해보셨어? 나가 그러니까. 아유 저는 뭐 그런 거 해본 적이 없죠. 저는 손가락으로 또... 이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쳐요. 이렇게 보통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해서 가보던가 아니, 이렇게 얘기하지. 살짝 얘기하지. 여보, 이렇게, 아니 귓속말로 하죠. 근데 쿡쿡 찜어서. 쿡쿡 찜어서. 어이 뭐 저로 가봐 빨리 저로 가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 유엔 총회 때도 유엔 총회 때 윤석열 총장 연설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쭉. 이렇게 관객석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때 김건희 여사가 막 정신이 없어 손이 막 너 저기 막 박수치라고 막 뭐를 다 지시를 해요 막 난리 났어요. 현장 PD였고 네. 완전히. 저는 그 이런 대통령 배우자 처음 봤습니다 진짜. 아 이게 좀 특이합니다. 살다 살다 처음 봤어요. 이 같은 보수라도 TK에서 저러면 그 부인 손가락 잘리거든요. 그래요? 예 어디서 손가락 바로 절단 당합니다. 이게 봉건주의도 아니고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건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는 김건희 특검을 빨리 해야 된다. 맞습니다. 예. 구속 도이치 모터스 구속 주가 주가 조작 구속 수사와 이태원 참사 예. 바로 잡힌다. 책임자 처벌 위한 서울의 소리 조신 백은정 수장의 단식 농성이 삼각 지역 앞에 있지 않습니까? 전쟁 기념관 앞에. 원래 예. 공식 일정보다 하루 먼저 땡겨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들어온 것은 네. 백은정 대표께서 단식하기 때문이다. 아레나. 네. 오늘 남태호 배우님께서 아레나로 오셨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왜냐면 사실 자기들 입장에서 예. 그 인도네시아 대통령 만나는 것보다 지금 관저 앞에 그게 더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예. 자, 세 번째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세 번째 상 볼까요? 네. 오. 이분 누굽니까? 누구예요? 뉴페이스입니다. 뉴페이스. 아 그래요? 네. 아 좋은 상 주신 분이 네. 신인상인데? 네. 저희 대통령 경호처장인거든요. 아~ 네. 출항고 1년 선배? 네.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한테 이제 제2의 차지철상을 드리겠습니다. 아 예예. 이거는 남태우 대표께서 왜 차지철상? 네. 잘 아시죠? 잘 아시잖아요. 지난 날 이미 가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예. 우리 김재규 선생께서 엔딩 시킨 예. 분. 이 멧돼지 같은 놈 팡냥팡냥 각하도 가셔야 되겠어.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거 11호에 제가 빵냐빵냐 상도 드리고 했는데 그때 보면은 네. 이 멧돼지 아니 이게 지금
43년 뒤를 예견한 느낌도 있고 그런 게 있어요. 예.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분이 보면 시행령 정부잖아요 여기가. 그렇죠. 한동훈부터 봤는데 이번에 또 멋진 시행령 하나 만드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만들어서 일부 개정 3조 3항을 개정했는데 네. 경호처장은 경호 업무의 효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네. 필요한 경우에 경호구역에서 경호활동을 수행하는 군경찰 등 관계기관의 공무원 등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해서 군경찰 다 대통령 경호처장 말 들어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좀 굉장히 월권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걸 만든 겁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차지철 상을 주셨군요. 네. 예, 차지철은 그렇게 날뛰다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경호처에서는 뭐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경호 공백의 방지와 빈틈없는 경호 체제 확립을 위해서 그랬다라고 네. 하는데 근데 그동안은 그러면 뭐 없어서 경호 공백 있었나요? 지금 전혀 몇십 년 동안 경호 공백 없이 아무 일 없이 다 잘 있었습니다. 네. 네. 근데 아마 이제 용산으로 보통 청와대 안에 있으면 그 경례 경호만 하면 되는데 이동이 잦다 보니까 이제 뭐 지금 뭐 내외 할 것 없이 이동이 잦지 않습니까? 그 김건희 여사도 비공개 일정 뭐 몇십 개나 된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말로는 이게 효율성을 위한 거라 하지만 저는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비공개 일정이 잦다 보니까 왜냐하면 경찰이 어쨌든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 경호를 위해서 일정 수준의 경찰이 있어야 되고 그럼 다 기록을 하게 되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초과 수당도 줘야 되고 하다 보면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 김건희 여사가 20번 동안 그러니까 세 달 동안 20번인가 그 비공개 한 게 그 딱 그걸로 들통이 났어요. 그다음부터는 그 자료도 아예 못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뭐 무슨 청담동 뭐 술집을 갔니 많이 왔고 뭐 얘기가 많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정보를 통제하기 위해서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추측과 그런 의구심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네. 대단히 합리적 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네. 왜냐하면 여러 차례 지금 군경을 통제해서 사실은 그 예를 들어 뭐 네. 서울 네. 이병수 기자도 있었지만 녹취부터 여러 가지 곤란하게 많이 맞습니다.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완전히 커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게 우리 저 뭐야 죄송합니다. 네. 또 하실 얘기 아니 없어요 없어요. 예, 임재수 예. 예, 뭐 늘 죄송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더 큰 문제는 임재수 형님 청와대 네. 계시잖아요. 아 네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경호처장이 통제할 수 있는 지휘감독할 수 있는 걸 보니까 일단 경호처 700명이 있고요. 네네. 네. 경찰로 봤을 때는 22경찰 경호대 네. 직접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네. 지휘감독. 101 경비단, 202 경비단, 경찰들이 한 1300명이 네, 이제 네, 경호처장 네. 소관하잖아요. 네. 그다음에 군을 봤을 때 군도 55 네, 경비단, 네, 청와대 네. 다 있습니다. 네, 네, 네. 33 군사 경찰 경호대, 네. 이 1000명의 군대가 이제 이 경호처장 선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네. 명령 내리면 움직여야 돼서. 그럼 지시에 따라야 되죠. 지금은 이제 협력 관계거든요. 협력 관계죠. 네, 그리고 어쨌든 경호처장은 공무원이긴 해도 민간인이어서 군을 통솔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헌법에 사실 헌법에 위반되는 거고 사실 헌법에서도 국가기관의 행정권력은 법률로 정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걸 시행령으로 싹 고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위법하고 위헌적인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남태우 배우께서 네. 어디 집회 가서 연설을 한단 말이야. 네, 네. 그러면 이제 경호처장이 군 특수부대들을 일단 네. 무장시켜갖고 네. 저 남태우 배우 잡아. 그러니까 근데 이분이 중앙고 1년 선배 아닙니까? 네. 예, 우리 서울의 소리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서울의 소리도 중앙고 출신이 있습니다. 동문회 나와가지고 얘기하면 되면 형님 좀 이번에 봐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그래 무시하면 안 돼요. 형님은 좀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분석을 하시자고 서울 소리만 분석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이제 우리도 무기가 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명수 기자에서 녹취록 뭐, 53통 한 통 두 통 깎아. 이러면 여사의 네. 소리 까면 이게 또. 아니, 근데 2시부터 뭐 특별방송 출연하신다고. 뭐 있다고 하더군요. 아. 예. 뭐 제가 또 안 그래도 그 진행자하고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다고. 임재훈 소장님이 시간이 안 되셔갖고. 아. 아니, 뭐. 체인지 하려고 그랬는데. 아, 사람 그. 아니, 시간을 어떻게든. 청와대 근무 안 했다고 이렇게 무시하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든 시간 내보죠, 뭐. 아, 그래요? 아~ 네. 경호처하고 너무 친하신 거 아닙니까? 청와대 계신 분하고 이렇게. 하여튼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다. 우리가 네. 이제 풍자 토크니까 얘기하겠지만은 그렇죠. 이게 대한민국 건국에 처음 있는 일이래. 이게. 그리고 이제 이 예. 경호처장 또 없잖아요. 예, 군사 정권이 없었죠. 실제로 사실은 또 웃기는 게 대통령 최측근이 총소는 분들이죠. 바깥 분들이 총소지 않거든요. 근데 이거 중앙고 1년 선배 경호처장을 가지고 이렇게 너무 집중시켜놓으면 도리어 위험할 수 있죠. 견제와 균형이 안 되거든. 근데 이게 좀
좌충수라고 하는데 군하고 경찰에서도 반발이 심하대요. 네. 아니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네. 아까도 나왔지만 군하고 경찰을 그 저 바지 날리는 핫바지 만든 거 아닙니까? 네. 아, 최대 당무셔. 펄럭펄럭인 게 핫바지. 네, 펄럭펄럭펄럭. 네. 니들 나가 이거잖아요. 기지바지 아닌가요? 아닌가? 기지바지가 핫바지 된 거죠. 펄럭펄럭펄럭펄럭. 아니 기지바지는 일본식 용어 아니에요? 하고 싶은데 다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전혀 눈치 안 보고 눈치 안 그냥 지지율 떨어진 거 상관없습니다. 네, 그냥 나한테는 20%, 25%만 있으면 된다. 나 그 사람들만 보고 아니, 가겠다. 나는 20%, 네. 10% 내려가도 네. 하고 싶은 거 다 할 거 같아. 할 거 다 하겠다. 아, 어차피 내가 이거 할 줄 어떻게 알았어? 나도 몰랐는데. 뭐 내려가면 그만이지 뭐. 내가 뭐 변호사 하면 되지. 이런 생각 아니고서는 실제로 군사정부도 이승만, 박정희, 뭐 전두환 마찬가지로 뭐 쓰레스 정책부터 해서 계속 눈치를 봤잖아요. 자기가 피로서 정권을 탈취한 걸 알기 때문에 계속 부담스러워서 물가도 맞아. 낮추고 대기업도 때리고 막 했잖아요. 그래도 국민 잘 살게 해주는. 예. 나름대로 이제 경제 관료들한테 삼고초려 해가지고 야 총리가 해줘. 옛날에 총으로 야 너 해 이렇게 하다가 그런 좀 그래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지금 뭐냐면 이 권력의 맛을 가졌다기보다는 진정으로 무지의 소치다. 무식은 누구도 맞지 못한다. 뭐 무신이나 무도한 권력은 막을 수 국민이 이길 수 있지만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무지의 무상태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 무식하고 국민의 그 뭐 여론이나 이런 걸 봐야 된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 그냥 검사로서 폭탄 줬던지든 내 마음대로 야 너 기소청 받아 이런 식의 삶을 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이제 언론도 마음에 안 들면 없애버리고 안 데려가고 네 그렇죠. 광고도 주지 말라고. 네, 광고 주지도 말라고 하고 또 이제 뭐 예를 들어 경찰 그냥 군도 뭐 네. 본인 마음대로 안 될 수도 있으니 이제 경호처로 해서 본인의 지를 더 강화하자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러고서 만약에 이제 용산 근처에서 요새 시위랑 집회를 많이 하니까 네. 이게 이제 경호구역 한에서 지휘할 수 있다로는 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경호구역은 내가 이동만 하면 경호구역이잖아요. 대통령. 네. 대통령이 이동만 부산까지 이동하면 거기도 경호구역입니다. 여의도 대통령 가면 네, 네. 국회가? 경호구역이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정말로 총과 그 국가 기관에서 갖고 있는 사실상 가장 폭력적인 그런 힘들이잖아요. 그거는 네. 잘 관리하고 서로 견제하라고 이거를 상하 관계를 안 두는 건데 이걸 자기 밑으로 다 둬서 이게 더 국가가 폭력을 언제든지 궁심 있게 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을 남겨놓은 거죠. 대통령차가 네. 대법원 앞에 가 있으면 법원도 네. 그렇죠, 그렇죠. 군경이 다 출동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 지금 이제 뭐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검사들이 그 국회 본청까지도 이제 미니의 그 심장인 국회 본청도 들어가서 압수수색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정말 무서울 게 없는 것 같아요. 겁이 없어요, 겁이. 5년짜리 권력 그거 뭐라고 겁이 없습니까?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얘기예요. 저는 이번에 경호처 이 시행령 그 사태를 보면서 심각하죠 이건. 아니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 개헌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생각합니다. 좀 더 가면 이제 총까지 쏠 기세 아니겠습니까? 총선에서 자기네들이 이기면은 민주당 와해시키고 네. 문재인 이재명 다 구속시킨 다음에 민주당 분열시킨 다음에 민주당 분열시키고 네. 내부 혼란시키면서 그러면서 이제 정기 개편하면서 총선에서 승리하고. 네. 그러니까 그러면 개헌도 할 수 있는. 그 맵이죠. 그 맵으로 가고 있는 거고. 검찰 출신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과거에. 그게 무슨 뭐 사실 1차 패스 뭐 프리미엄 같은 그런 겁니까? 하여튼 근데 뭐 이게. 그 정도의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검수연합이죠. 검찰 수박연합이 돼가지고. 지금 뭐 대표적인 분, 노웅래 이런 분들 아닙니까? 결국 틀린다 그랬잖아. 민주당. 그리고 국회의장도 국회를 그렇게 박정희 때도 들어오지 않았던 데를 들어오는데 오세요. 이렇게 문 열어주고 말이죠. 그러니까요. 말이 안 됩니다. 많은 짓입니까? 심지어 보수 정권을 나중에 또 YS도 거기 들어놓고 했지 않습니까? 밟고 가라고 해야죠. 네. 의장이 나와서 나 밟고 가라고 해야지. 의장이 안 되면 사무총장도 나와서 나 밟고 가라고 해야죠. 아니 사무총장이 누구죠? 이광재. 사무총장 그랬지 않습니까? 이광재 우리 SS 삼성하고 친하신. 근데 이제 사실 제가 진짜 팁 하나 드릴게요. 국회의원들 300명이잖아. 그냥 한번 들어놓으면서 배 한 번만 밟히면 삼선 바로 연임이야. 그 좋은 걸 안 하고 선거운동 힘들게 하고 그래. 그냥 가만히 누워있으면 되는데 좌석 매트다 생각하고. 그거 안 하시잖아. 그러니까 국회도 엉망진창이고요. 언론도 지금 TBS 없애고 24년부터 이제 한다고 해도 광고도 없애고 난리지 않습니까? 난리면 하잖아요. TBS도. 마음에 안 드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 무지함이 이 무모한 권력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고 그걸 이제 극단적으로 느끼고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한 가지는
아무리 국회의원 수가 줄어도 169석이라는 대한민국 헌정상 아직도 압도적 1위의 의석수를 가진 정당 아닙니까? 민주당이 계속 이게 고도로 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고도로 햇반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좀 해야 됩니다. 민주당이 자꾸 이렇게 졸고 있으면 가로등도 졸고 있는 됩니다. 가로등 꼬라지 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분개하세요. 그리고 빨리 굶으세요. 조심님 좀 밥 좀 드시게. 네. 예. 아유, 안타깝다. 알겠습니다. 아유. 자, 뭐 다 얘기 된 것 같은데요. 아, 네. 간단하게 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시행령은 실제로 그 국민의힘의 원로분들도 매우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 이것까지는 아니다. 너무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하는 거예요, 이거 그냥. 그렇겠죠. 뭐 누구 말을 듣겠어요. 입법 예고했어요. 예, 예, 예. 국민이 통과시키면 바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위헌 소송이나 뭐 이런 걸 해야죠. 그러면 그때는. 간단한 거예요, 예, 아주 그냥. 예, 예. 이거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아니 이게 이 발상 알겠습니다. 자체가 예. 박정희 전두환한테도 생각을 안 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총 실제로 진짜 총과 탱크를 들고 온 사람들도 이걸 안 했잖아요. 아 그때 이제 군이라는 것이 자기 직속 부대니까 안 했는데. 뭐 그렇기도 군이, 하지만 군이 지금은 윤석열의 직속 부대가 아니잖아. 네. 아니 그러니까 경찰도 이게, 잘 잡히질 않아. 하소연 아니지만 경찰 같은 경우 민중의 몽둥이 소리도 듣고 했지 않습니까? 아니가 지금 근데 나는 이 시행령이 경찰도 장악하지 못했고 확실하게 군은 뭐 도저히 안 되잖아. 그러니까 자기 산하에 딱 두는 거야 이게. 아니 그러면 점점 좁아져서 진짜 소수 정권 될 거 아닙니까? 총칼로 집권한 사람들도 부끄러워했는데 총칼도 아닌 2천 명의 검찰 들고 서류 몇 장 들고 공소장에 기소장 하나면 세상 지배할 수 있다. 김종 전 지사님 잡아갔으니 이제 이재명이 잡아간다. 이런 사고를 갖고 있으니 사람들에게 마구 날릴 거 아닙니까 우리한테도. 이따위 발상하고 있는 건 정말 종이 쪼가리 몇 장으로 지배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자, 그 오늘 저희 우리 두 분 남태우 임세훈, 임세훈 남태우 두 분의 상을 드립니다 해서 여러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오늘. 네. 저희 정치풍자 토크인데 특히 그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네, 네. 총리인가요? 대통령이죠? 네, 대통령이 대통령. 주재하는 네. 조코이 네, 대통령이 주재하는 만찬. 그 만찬에 늦었다 두 부부가 아, 늦어서 악수 제대로 못하고 자리도 못 찾아왔고 허둥지둥 되고 그러면서 전혀 외교 가장 중요한 외교 자리에 대한 예. 외교도 못하고 돌아왔다라는 거 야. 이거는 진짜 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많이 알리시고요 왜 그랬는지 그 필름이 떠돌아다닐 네, 거 아니에요? 네, 예. 아마 찾아보면은 예, 지금은 예.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거 좀 알려주시고 해서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지를 규명해야 될 거. 이건 완전 국가망신이고. 네. 뭐라고 제가 드릴 말씀이 없네요. 하여튼 예, 오늘 저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도 저희들 많은 부분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이제 노력을 했는데요. 내일은 오후 5시, 오후 5시부터 광화문 시청 앞 7번 예. 네, 7번 출구. 시청역 7번 출구. 예. 네. 그 촛불 집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4시부터 예비 사전 행사. 또 중고생들은 3시부터 시작한다고. 아, 네. 네. 서울에서는 또 2시부터 하지 않습니까? 서울에서는 생중계. 예. 네. 물론 뭐 제가 할지 안 할지는 모릅니다. 이게 이제 거의 대통령실과 같기 때문에 네. 바로 그 자리에서 바뀔 수가 있어요. 네. 정확히 모르. 제가 한다고들 합디다. 근데 네. 할지 안 할지 모르겠고. 네, 그거 좀 보세요. 서울의 소리 우리 네, 시청자. 그거는 정해지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예, 이제 갑자기 임세훈 소장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임세훈 소장님이 4시에 거기에 이제 스피치 연설하러 가신다. 아, 또 연설하러 가시는 거. 네. 아, 네, 뭐 잘 할지 모르겠는데 뭐 임재훈 소장님을 아~ 임재훈 소장님을 이제 그 친구를 보고 싶으시면 아~ 4시까지 7번 출구 앞에 아니, 그러면 내일, 내일 화장 완전 떡칠을 해야겠네, 진짜. 우리 모 여사님 같이. 네, 알겠습니다. 참고 자료가 많이 있으니까 보시고. 네, 네. 근데 이제 그러면 안진걸 우리 문제 안진걸 소장님은 사회를 본다든가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고. 임세훈 소장님이 내일 집회 나오시는 바람에 네. 안진걸 소장님은 민생경제연구소를 지키신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럴 리가요. 아니, 근데 저를 매니지먼트 하러 오실 텐데. 아, 알겠습니다. 아. 야, 이 국민들이 우리 안진걸 소장님 피할 길은 없군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들은 지금 남태우 배우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2시부터 저희들은 저희들이 무슨 뭐 제3 스튜디오 그런 거 만들지 못하고 저희들이 좀 입체적인 방송을 하려고 지금 기획 중에 있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2시부터 시청해 주시면은 특히 임세훈 소장님이 연설하실 때는 저희가
화면을 이따만하게 만들어 갖고 다 보실 수 있도록. 그때 네. 저희가 페이드 아웃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소장님 쫙 나오면 그럴 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여튼 뭐 여러 가지 화나시고 힘드시고 어렵고 안타깝게 그 답답하고 그렇게 생각 많이 하실 텐데요. 어차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역사는 누가 만들어주지도 않았고요. 정치인들이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국민이 만들어왔고 우리 국민이 만들고 있고 만들어 나갈 겁니다. 좀 힘드시더라도 힘내시고요. 저희들과 함께 조금 조금씩 전진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네. 물러가고 내일 2시에 찾아뵙고요. 또 월요일 날 아침 8시에 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전에 공지도 하나 해야 되는데 1시에 박예슬의 톡톡이 제가 출몰한다고 그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나온다고 합니다. 미치겠다. 예. 나가 이럴 수도 있잖아. 윤석열의 친일 커넥션. 광복 77년 아직도 이 땅은 진일파 후예들이 경관 카르텔을 형성하고 부와 권력을 노리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는 자신들의 비리를 덮는 이 모순된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다시 일왕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용한 작가가 친일의 역사를 해부하고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친일과 연결되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커넥션을 출간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자금을 보내주는 마음으로 일독을 권합니다. 민주양심 세력에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